아이고, 여기에 안에 지금 저 본가는 한만 명이 한 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많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 저 바깥에 5관이나 막 이렇게 2관이나 이런 바깥에가 많이 오던 사람들이 이제 가 있어야 돼. 신규들이 와서 강의를 또 직접 들을 기회를 자꾸 좀 만들어줘야 돼. 내년에는 이제 저쪽에서 강의를 하니까 뭐 몇만 명을 바로 수용하고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몇만 명이 올 거야,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리 하늘궁에 온 거는 소풍 온거 같죠? 여기는 오면은 여기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곳에서 강의를 들어요. 영상도 잘 나오죠? 여기는 오면은 소풍 온거 같아. 그래가 나한테 오기 전에 여기 바깥에 있다가 돌아오면 이미 다 도인이 다돼 있어. 강의 들으나 마나야. 맞죠? 그냥 여기 하늘궁 안에 들어왔다가 눈만 감았다 가면 되는 거야. 그럼 내 만나고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강의가 전 세계인이 보고 또이 기록은 남아요. 세계 4대 성인이 있죠? 석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말은 1시간이면 그 사람의 사상은 다 끝나요. 그런데 제자들이 8만 4천경을 만들어낸 거, 이건 석가모니 말은 거기에 0.1% 들어있어요. 그분은 초기 경전이라고 해가지고 초기 경전에 유마경이나 이런 초기 경전에 벌써 할 말을 다 해버렸어. 그 말을 경전으로 옮겼나? 입으로 전해진 거야. 그래봐야 얼마 되겠어요? 책한 권이 안 돼요. 그냥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인연인과 이런 몇 가지 석가모니의 기본 사상이 초기 경전이야. 그런데 그게 중국으로, 티베트로, 막 인도로 다니면서 늘어난 거야. 그게 양이 늘어난 거지. 말몇 마디 안 돼요. 그냥 중도를 설파한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중도다. 치우치지 말아라. 쌍차상변이다. 막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에다가 제자들이 그냥 수도승들이 막 거다 막 갖다 원효대사가 쓴 거는 뭐죠? 대성기신론. 막 이런 거 그냥 갖다가 막 본인들 사상을 붙여놓은 게 팔만대장경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 실제는 초등학생 국어 교과서 한 권이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야. 사복음서, 그 요한 사도 신경이나 또네 가지 마테마가 이런 것이 그냥 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네 권이 없어도 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 권이면 될 걸? 그 그냥 구약까지 합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이 있지만 예수가 실제 말한 거는 노트 한 권이면 좋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뭐 전부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면 내 아버지 사상을 잘 모르니까 말씀 몇 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그거야, 그거. 그럼 아들한테 쫙 유언하는 거 있지, 한마디. 너 아버지 없을 때 이렇게 살아라. 그게 경전이야. 그 아버지가 팔만 대장경을 써서 거기다가 아들한테? 그럼 아들이 그거 다 외우나? 아니, 아들이 외울 만큼밖에 안 줘, 유언은. 며칠 전에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하셨죠? 근데 그 유서가 몇 장이나 될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석가모니와 예수의 경전이에요. 그걸 증명한답시고 제자들이 갖다 붙여놓은 게 그게 84,000경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괜히 불교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먹고 살게 만들어 놓고 그것만 연구하는 자가 있고 그 되겠습니까?
중도라는 거 그거 간단한 거. 좌도 치우치지 말고 양변에 치우치지 말고 중간을 택해서 항상 남편이 말하는 거 아내가 말하는데 한쪽을 치우치지 마라. 저 아내가 내가 미워서 저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저러는 것도 아니고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소리일 거다 저거.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 해도 중도를 생각해야 돼. 아내가 뭐 밥 먹고 할 집이 없어서 잔소리를 할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말일 거다. 이게 중도야. 근데 뭐 내보고 능력 있니 없니 뭐 그랬다고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되겠어요? 능력이 있고 없고를 꼬집자는 게 아니야. 정신 좀 차리라는 소리지. 그럼 그걸 들으면서 중도를 생각해야 돼. 아, 석가모니는 이렇게 꼭 중도를 이야기했다. 예수는 아 거기다가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은 예죠, 그죠? 석가모니 사랑은 자야. 둘 다 사랑자자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거는 모자 간의 사랑.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조건부 사랑이고 이거는 무조건 사랑이야. 그럼 두 개 다 사랑인데 어느 게 앞서냐? 이게 앞서. 그래서 자애롭다 그러면 현명한 여자를 자애롭다고 그래. 그죠? 아주 자애로운 부인이다. 자애로운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부를 때 너네 어머니 잘 계시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당이라고 그래. 그지? 집당자. 집에 있는 어머니 잘 계시냐? 자당. 그지? 자당어른 잘 계시냐? 그러면 이거는 어머니한테는 꼭 자비자자가 이 사랑자자가 붙어. 둘 다 사랑이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단정지교. 단정지교. 정을 끊는 사랑이다. 보기는 냉정해 보이지만, 그죠? 보기는 냉정해 보이지만, 이 사랑에는 교육이 들어있어. 교육. 사랑에는 교육이 들어있어. 너 저 가게 가서 두부 한 모만 사와라. 철수야. 그러면 어머니 갔다 올게요. 딱 하잖아. 근데 500원이 남아. 엄마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 그럼 500원이 남아서 걔가 IC기가 500원이야. 그럼 걔가 IC 통합해서 망설여. 이걸 먹고 가서 엄마한테 생떼를 써느냐 엄마한테 500원을 정직하게 갖다 주느냐 그 애 장래가 보여요. 근데 어떤 애는 딱 가져와. 엄마 카트 사왔어. 500원 여기 있어. 얘는 나중에 성공하는 애야. 분명히 성공해. 너 엄마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고 지금 뭐하러 500원을 가져왔냐? 아니야 엄마. 적은 돈일수록 중요한 거야. 이러는 놈이 이게 큰 인물이 될래지. 응? 너 잔돈 어쨌냐? 그거 왜 물어 엄마? 이놈은 틀린 도둑놈 심보야. 도둑놈 심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부러 심부름을 싹 보내요. 이게 어머니의 교육이야. 이게 사랑이야. 그 아들 나중에 남 심부름 하다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 사람만의 눈에 나 그 직장에서 쫓겨나요. 어? 그냥 책상에 앉아있다가 종이 한 장 픽픽 찢어버리고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해. 그래 안 그래요? 뭐 윗사람들이 준 거는 요만한 것도 돌려줘야 돼. 남으면 야 너 가서 세탁소 가서 아버지 와이사스 좀 찾아와라. 일부러 심부름을 시켜. 그거 가서 세탁소 하니까 200원이 남아. 그거 엄마한테 돌려주지도 않아. 그냥 엄마 와이사스 여기 있어. 이래 버리고 방에 들어가 버려. 그럼 지 호주면 200원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나중에 회계의 관념이 있을까? 나중에 세금 포탈로 잡혀가. 사바다가. 맞아 맞아요. 아 돈이라는 건 쓰고 나면 잔돈을 키핑 갖다 줘야 되고 계산이 있구나. 이거를 엄마가 교육을 시키는 거야. 산교육을. 너 인마 잔돈을 안 가져왔어. 200원 어디 있어? 이렇게 엄마는 냉정하게 이게 사랑이야.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원수죠. 맞아 맞아요. 남편이 뭐 하고 나서 야 마누라 뭐 했는데 야 200원 내놔. 이래서 한번 되겠어요? 여기는 조건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사랑은 이렇게 정을 끊어버리는 교육을 시켜. 정을.
아주 자기 아들이지만 냉정하게 미국 사람들은 금전적인 거래를 따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 부잣집 애들도. 그죠?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그거는 미국이 왜 세계 최강대국으로 지금 있느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강대, 무기가 많아서?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심부름 시킬 때 푼돈까지도 법으로 엄격히 그런 걸 지키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준법 정신이 강한 민족이야. 알겠죠? 미국이 뭐 때문에 법치 국가로서 세계 최고라는 거야. 법치 국가. 알겠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데 전 세계에서 그 나라가 최고 모범 국가이기 때문에 초강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경찰력이 얼마나 세냐면은 흑인이 긴둥빈둥하고 뭐 대들고는 그냥 쏴 죽여버려. 법 집행에 있어서 시비를 걸 수 없어요. 아니 이렇게 말은 경찰인데 좀 대든다고 그냥 권총으로 팍 쏴 죽여버려. 그러니까 법 집행이 강하다. 이게 미국 정신이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니다 007 그냥 팍 옛날에 서부극범 그러잖아. 이 총이 빨리 날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는 거면은 죽는다는 개념이 딱 들어있어. 그러니까 준법 법치주의야. 법치주의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야. 알겠죠? 그 왜 그러냐?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그냥 종교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한 도덕주의자들이 그런 넘어가서 만든 나라인데 보니까 거기가 법치주의 세계 1위 국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돼 있는 것은 그 법치가 강하단 말이야. 아, 조금 이상하게 경찰한테 대든다고 그냥 쏴버려. 물론 죽은 사람도 많지만 중상을 입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다리를 들이 쏴버리고 그냥 죽이지는 않지만 다리를 퍽퍽 쏴버려. 말대고 하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힘이 강하냐. 그게 미국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야. 법을 장난으로 나이롱에 나이롱. 법을 지키는 사람은 거짓.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식이. 부익부 비니핀하고 똑같아. 그죠? 어? 법에서는 그 말을 뭐라고 그러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알겠죠? 돈이 있으면 유죄가 돼. 돈이 있으면 무죄가 돼. 그게 우리나라 법이야. 미국 법은 그러나 그런 나라는 우리 같은 그런 법치주의는 이게 개판이라고 그래. 개판. 개판 민주주의. 알겠죠? 어디 경찰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런 거 없어요. 굉장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가서 경찰 맥살려고 흔드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경찰이 도망가요. 받쳐서 와서 그냥 경찰 닥친 대로 두들패. 그래 놓고 나 이제 술 먹어서 자기는 몰랐대. 그럼 또 판사는 또 좀 봐줘.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가서 그래 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너무 정신이 흐릿하다. 알겠어? 노무현. 인구 변호사 맞죠? 자살. 맞죠? 두 번째도 노시입니다. 두 번째도 노시죠? 에? 맞죠? 노회찬 씨도 인구 변호사죠? 노회찬 씨가 자살했죠? 그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인권 변호사들이야. 그 다음에 또 자살한 사람이 있죠? 이분도 우리나라 인권 변호사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이 박원순 씨도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입니다. 자살. 그 다음 자살 안 한 사람이 아니죠? 경기도 도지사 인권 변호사. 비자살 아직 멀었죠.
그 다음에 또 인권 변호사 우리나라 다섯 명 딱 있었어요. 문재인. 생전에 있죠? 이들의 운명은 어떨 것인가? 아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이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들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돈을 밝히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정말 문재인,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이재명 이런 사람은 돈하고 거리가 멀어. 알겠죠? 이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법은 재벌들의 하수인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항상 재벌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좀 뺐다 했었어. 그래서 박원순 이 우리 시장님은 대기업들의 횡포를 참여연대를 만들어가 잡아갔죠. 그 대기업들이 상당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이야. 그 나머지 변호사들은 뭐 요런 정도는 아니었죠. 그죠? 뭐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인권 변호를 했다 하겠지만 좀 대표적인 사람들이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로가 다 좋나? 그렇죠. 이게 이 사회를 보는 눈이 중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중도를. 저 자본주의와 보수 청처들이 움직이는 저 법은 재벌의 신분꾼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면 그 사람은 공천을 받을 수가 있었어. 옛날에 맞아. 막 정부하고 대들어서 말이야 감옥 몇 번 갔다 오면은 공천 받을 수가 있었어. 그때. 그게 학생운동가들이야. 맞죠? 그때는 막 데모하고 막 이래 해야 착한 사람이지 정부에 협조하는 놈은 저 미친놈 아니야. 애들한테 욕품 얻어먹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른들이 하는 걸 비판하고 재벌이 하는 걸 비판하고 막 참여연대 만들어서 비판하면 그게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우리나라 법은 기존 국가의 법을 향해서 싸움을 하는 사람을 그 법을 어기는 자들을 우대했던 나라였어요. 맞죠? 그런 세력이 있죠? 그게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중도에 서 있나? 중도에 섰다고 볼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기로에 있어요. 내가 나타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사회 특권층이라는 건 말로만 존재하지 실제는 0.1%밖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투쟁해야 됩니까? 잘못 생각이에요. 알겠죠? 이제 사회가 누구를 규탄하고 누구를 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놔서 근데 이거 지키기만 하면 돼 제대로 이제. 그런데 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권력 잡은 놈하고는 싸우면 그게 영웅이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래서 대통령 욕하는 거 들어서는 대통령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청와대 대통령 뭐 게시판에 뭐 욕을 해제끼고 이런 국민이 있는 한 우리나라 발전이 없어. 알겠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임기 내에 처벌할 수 있지만 임기 이후에는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알겠습니까? 아니 권력이 바뀌니까 그냥 노무현을 조사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냥 대통령 나온 사람이 죄인으로 둔갑하는 거야. 그 자살을 했죠. 그죠?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 대통령 있을 때 검찰이 그 사람 잘못한 거 따져. 맞아. 물러난 다음에 다른 당이 정권 잡아가 조사하는 건 믿을 수 없어. 맞아.
나는 대통령 되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조사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고생은 죽으라고 하고 잠도 못 자고 배 빠지게 나라에서 일해주고 월급이 직권만큼 받았는데 그거 대통령 한 사람한테 덮어씌우면 대통령 누가 해요? 맞아 맞아. 임기 중에 잘못한 거 있으면 검찰이 알아서 하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 그런 고위직들에 대해서 정권만 바뀌면 줄줄이 잡아가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 제도는 없애겠어. 나는 법을 바꿔버려. 알겠습니까? 고위공직자는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물을 수 없다. 형사소출을 할 수 없게끔 형법을 수정해서 바꿔버리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검사든 살아있는 권력한테 대들어보라 이 말이야. 죽은 권력한테 대들지 말고. 알겠죠? 아니 바다에 낚시 간 사람이 죽은 고기 낚나? 맞아 맞아. 살아서 펑펑거리고 나가 왜 낚시지? 에? 어디 죽은 고기를 낚냐 이 말이야. 아니 썩은 고기를 낚고 앉아있어. 알겠죠? 이런 썩은 국민의 법치주의는 잘못돼 있단 말이야. 알겠죠? 너무 법을 남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지도자들 너무 욕되게 만들어. 알겠습니까? 그 최초로 성추행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야. 그분이 성추행으로 성폭행도 아니야. 무슨 이해 같죠? 이렇게 손잡은 거 뭐 어깨 잡은 거 뭐 성추행으로 자살을 했어. 그 성추행이라는 범죄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지. 아이러니하죠? 에?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애매모호한 이제 요새 이 미투가 애매모호한 문제 사회 문제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 피해자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수천 배 더 많아요. 알겠습니까? 심지어 남녀가 연애하다가 잘 안 되면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 성폭행으로 고소를 해요. 그래 그 남자 징역 5년 받아. 옛날 같으면 애인 관계에 좀 다투기도 하잖아. 그걸 때렸다고 해가지고 성폭행에다 때렸다 막 이래가지고 징역 5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우리 지지자의 아들이야. 이게 결혼하려는데 딴 여자가 나타나니까 마음에 좀 안 들었잖아. 여기로 갔다 이거지. 그럴 수 있잖아.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나? 성폭행으로 그 남자를 걸었어. 맞아 맞아. 그 남자가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딱 걸려들면 여자 편을 들어. 남자 말은 일체 안 들어줘. 아시겠죠? 이런 거는 내가 전부 앞으로 대통령 되면 바꿔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노회찬 의원의 자살, 또 이게 박원순 시장의 자살, 이재명 의원의 대부분에 계류돼 있죠. 선거 뭐 무슨 법이 걸린 게 있죠. 뭐 그거 요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이 우리 국정이 움직이는 것은 나는 다 보고 있겠죠? 내가 한 달 전에 강의를 안 한 적이 있죠. 토요일 일요일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때 이미 박원순 시장 죽는 걸 내가 알았어. 그죠? 알겠어요? 왜 그때 강의를 이틀 안 했죠? 내가 안 한 이유가 내가 이런 말을 했죠. 태양이 부분 일식이 되니까 흉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다. 그래서 내 강의를 안 하겠다. 서울시장이 그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내 강의 토요일 일요일 한번 쉬겠다. 보답하겠다.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고생해. 그래서 내가 거기 협조해서 맞죠? 내가 그분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근데 그분이 이번에 가는 거 나는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죠. 내가 박근혜가
대통령 나가서 막 선거운동 할 때 저 사람이 4년 만에 물러나, 촛불시 일어나, 탄핵돼, 감옥 가, 그리고 또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개헌을 주장할 거야, 그러다가 쫓겨날 거야. 네, 그랬죠.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직접 국회 가서 개헌 주장했죠. 그러다 쫓겨났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이 소름 끼친다고 그래요. 그게 쉬워 보입니까? 탄핵된다는 거 이야기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어. 한국 헌정사에 없었으니까. 근데 나는 저 사람은 탄핵돼. 4년 만에 쫓겨나. 청와대 사람이 줄줄이 잡혀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51%로 붙어. 맞았죠? 그때는 선거운동 때니까 51% 붙어. 저 사람은 국회 가서 개헌을 주장하다가 대통령에서 쫓겨나. 헌재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탄핵이 된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예언했는데 여섯 가지가 하나도 틀렸나? 안 틀렸죠? 거짓말 같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 알고 있을까 모를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통령 나올 사람이 없는 거야. 인권 변호사들이 막을 내릴 때 하늘의 인권을 가져오는 자가 나타나.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모든 자본주의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어야 돼. 근데 지금 그렇게 입고 있나? 아,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골고루 좀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머리를 잘 굴리지 않았으면 벌써 다 자살했을 거야. 그나마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뭐 요제 아주 36개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맞아요. 이게 부가 어디론가 쏠려가 버리고 그 공정하지 못한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공정하지 못한 시작에서 시작부터가 쟤는 저만큼서 뛰어가고 나는 여기서 뛰어가고 각자 뛰는 위치가 다르면서 달리기를 시킨 거야. 맞아 맞아요. 에? 시작부터가 그래. 어떤 애는 태어나보니까 거지 집안이고 어떤 애 태어나보니까 부자 집 아들이고 다 달라 안 달라. 비록 시작은 공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의 과실은 골고루 돌아가야 돼. 맞아 맞아요. 근데 이 사회가 어떻게 돼 있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전세방 월세방에 사는데 자기는 대학을 나오니까 취직이 안 되네. 그러면 얘는 시작부터 뭐가 잘못됐다고 보겠죠? 그런데 사회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공정하게 줄 거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배당금을. 맞아 맞아.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가난한 대학생이 돼서 내 취업을 못했어도 국가에서 공정하게 기업들이 한 거기 이익에 대한 그 혜택은 골고루 줘야 될 거 아니야. 돈 10원도 안 돌려줘. 맞아 맞아요. 엄마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결혼 자금을 줄 일이 있나, 내가 벌어서 가려니까 취직이 되나, 장가는 가야 되는데 나이는 마흔을 넘어가고 있어. 이거 책임지는 자 허경영 외에는 아무도 없어. 맞아 맞아요. 나는 굉장히 그거를 이 세상에 내려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시작은 각자 업보 때문에 달라요. 그러나 그 나라가 그만큼 살림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걸 공정하게 국민들의 고통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내 말이 안 맞아요? 각자의 능력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다르지만은 그 사회가 벌어들인 돈에서 공정하게 능력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그거 좀 골고루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지 너는 능력 없으니까 마냥 너는 그냥 죽어라, 너는 뭐 자살해라, 뭐 이거 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 제도를 국민 배당금, 국가혁명당은 배당금 주기 위해서 만든 당이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시작은 불공정해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여러분들의 혜택을 봐야 되겠다.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그걸 할 정치인이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뭐 기본소득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의 복지에서 나가는데 기본소득 줄 수 있나요? 안 돼. 지금 복지 나가는 것들 싹 백지로 돌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어도 얼마든지 국민 배당금 150만 원 이상, 150만 원에서 200만 원 한도 안에 매달 돈이 바뀌어. 이달에는 155만 원이 나오면 다음 달에는 18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 달에는 190만 원이 나오고 이렇게 그달 그달 수입이 올라갈수록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 150만 원 국가가 보장하고 그 이상 맨날 국가가 공사 적게 하면 더 많이 나가. 국가가 뭐 다른 사업 안 벌리면 더 많이 배당금이 나가. 어 그래 안 그래?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해야 되겠다. 야, 저 무슨 공사야 저거? 왜 저런 공사를 하고 자빠져서 저 우리 배당금 이번에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여러분들이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은 여러분이 잡아내는 거야. 맞아 맞아. 응? 맞아 맞아. 어떤 고관대작 지낸 사람이 고급 뭐 좋은 집을 사거든. 그러면 그 복도방 있는 사람이 저 새끼 때문에 내 배당금이 적게 나오는 거 아니야 저거. 저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산 거야. 아 이러면 복도방 사장이 싹 신고를 해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관청에 가서도 누구 이만 사람 몇십 명 앉아있는데 왜 너무 집이 이렇게 고급이야 이 자식들. 응? 난방비가 이거 얼마야? 이 문화예술회관 이거 1년에 몇 번 쓰는데 1년에 말이야 사용료 그 관리비가 100억이 나가요. 아니 구청마다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천벌 받을 놈들이 어디 있냐? 아, 한 사람이 2만 원, 3만 원 재산세 그거 낸 거 그걸 받아가 주민세 받아가지고 그 100억을 갖다가 관리비를 써요? 아니 입에 말이 안 나와. 뭐 지자재 이건 월급을 줘? 지자재 월급 안 줘도 술을 하려고 그래. 맞아 맞아요. 나는 여러분들 손에 가야 될 배당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처음 봤어.